어디를 부르는 게 좋을까? 가사요? 가사 제가 무대 한 부분 있으면 여러분이 불러주실 거죠? 잠깐만요. 네네네? 네? 랩이요? 제가 랩은 가사를 못 해봐가지고. 그래서 파이널 스쿨 하나로 마음을 담는 아이스크림 흔들고 눈물처럼 아무튼 사이가 내 찬들만의 파리 숨쉴 때만 향이 날 수 있어. 뭐지? 나 가사가? 숨쉴 때만 향이 날 수 있어. 잠에서 깨는 일도 신날 수 있어. 일어나지 않는 일로 실천할 수 있어. 노래할게요. 랩은 스포트 아니어서. 오래 기다렸지 않냐. 아, 키를 낮게 잡았어. 오래 기다렸지 않냐. 나의 soulmate 모든 게 너 다워졌어. 한시도 이곳을 못 떠나 사랑이라 이르르. 다시 할게요. 한 번씩 들어주세요 여러분. 네? 사랑한다고요? 여러분이랑 여러분 자꾸 왜 제 노래가 아닌가 계속. 제가 근데 맞아 이렇게 제가 넋을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게 저도 기차 시간이 있어가지고 빨리빨리 해야겠다. 어른이라는 곡이 제 곡은 아니고요. 이 곡은 쏜디아라씨라는 그 진짜 노래 잘하시는 가수분의 곡인데 살짝만 부를게요. 가사를 왜 제가 외울지 모르겠네. 눈을 감아보면 내 보이는 내 모습 지치지 말고 나를 멈추라고 될 것 같지 않죠. 짙은 나의 어둠은 나를 버리면 나로 닿게 되죠. 다시 할게요. 가사를 몰라서 죄송해요 여러분. 노래 중에 혹시 듣고 싶으신 거 없어요? 리메이크를 한 곡 중에 오늘 딱 부르면 좋을 것 같은 앨범은 제가 준비를 못 해왔는데 마침 저쪽에서 말씀을 해주셔서 여름밤의 꿈이라는 곡이 있어요. 김현식 선배님의 노래를 제가 리메이크한 건데 혹시 거기 후렴구 가사 아신 분이신가요? 네, 살짝 알려주시면 뭔지 아시나요? 여러분이랑 같이 부를 수 있는 너의 의미라는 곡을 준비했어요. 같이 불러주실 거죠? 네! 너의 의미 함께 불러보겠습니다.